새벽 4시가 거의 다 돼가요.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 가서 직접 가서 보고 얘기하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퀄리티랑 나올 것 같아서 들어가는 것도 보고 해보려고요. 베트남 맨날 여행만 가봤지 일을 하러 간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떨리고 기대돼요. 그럼 가서 봐요. 안녕. 저의 짐은 뭐 하나. 지금 다낭 도착했어요. 다낭에서 다시 하노이까지 국내선을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돼요. 빠르게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다시 국내선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국제선, 여기가 국내선이라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덥, 안 더운가? 저번에 태국에서도 그랬잖아. 별로 안 덥다고.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그때 엄청 더웠잖아, 그러고 나서. 한 원래는 5시간 안 걸리는 여정을 7시간 반 정도 걸리는 여정으로 조금 더 약간 여행의 그 묘미를 즐기며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유를 한 두 번까지 해봤었거든요. 그때 짐을 모두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짐을 붙이는 짐이 없어가지고 그럴 걱정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지체 없이 왔거든요. 근데도 지금 시간이 늦었어요. 관심병사가 되었어. 관심병사가 되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떡해. 땡큐. 마지막이다. 운이 좋았다. 오. 와, 못할 뻔했어요. 하나 언니 덕분에 해결해줬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죄송해요. 혼이 잔뜩 나고. 아니, 저희 그냥 좀 늦었어요. 와, 그래도 탑니다. 시작부터 다이나믹하네. 오늘 가서 이제 거기에서 저희 그 업체 사장님이랑 그리고 베트남 현지 사장님도 만나고 공장도 가보고 하려고요. 아, follow you on YouTube. Nice to meet you. 진짜 나이스 투 미츄리랑 신기하다. 공장 사장님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한 2시간, 3시간 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을 가는 거여가지고 어디 계시지? 사장님네 부부가 마중나 오신다고 하던데. 베트남 진짜 오랜만에 와요. 코로나 전에 오고 안 왔던 것 같아요. K-POP을 틀어주시네. 나 이거 철인 줄 알았거든? 막혀. 뭐라 그러지? 비닐. 오, 이상해요. 동남아인데 분명히 다들 다운을 입고 다니세요. 오토바이 타니까 추우셔서 그런가? 남딕. 근데 우리 한국 사무실에서 떠난 지 거의 12시간 지난 거야. 지금밖에 안 지났어? 이렇게 먼 곳이었구나, 베트남이. 또 있다, 이런 사람이. 이거? 별로. 안녕하세요. 다 내렸어요? 네. 아, 그래요? 저 잠 계속 탔어요. 이래 바로 비행기 찾아왔어요. 저 비행기 뜨는 거 못 봤어요. 뜨기도 전에 자고 있었어. 그 과일 한국 없는 거예요. 아니, 한국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베트남 밑이라고요, 밑. 이건 그때 뭐가 거기 사왔었잖아. 이거 찍어 먹은 거. 찍어 먹는 거. 여기 되게 멀다. 엄청 머네요. 이렇게 멀리 오셨어요? 공항에서 성남 오는 거라. 성남은 더운 거 같은데? 여기서 여기는 똑같은데 저 차로 와서 그래요. 넌 뭔데? 부산 차로면 빨리 와. 아.
베스트라이버야? 베스트라이버. 근데 여기는 날씨가 원래 안 더워요? 덥죠. 지금이 안 더워. 45도? 어! 40도, 45도까지 있어요. 그때는 여름 때. 그니까. 오셨으니까 다 여기에요. 응? 그러네? 어, 뭐야. 튀어요. 올리건 망고? 쉰 것도 있고, 따란 것도 있는데, 니가 따란 거를 했는데도. 쉬어? 쉬어? 응. 그 약간, 과일이라고 보다 야채 느낌이야. 아, 여기는 번화가예요? 네. 시내? 네, 시내요. 여기도 브레이크 타임 있어요? 쉬는 시간? 다 있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응, 그니까. 되게 멋있다, 여기. 약간 여기 느낌이 나트랑 같아요. 여기? 반응이 없어. 어? 어디 앉지? 어, 뭐야? 시켜 먹어야지. 첫 식사를 해봅시다. 저 닭이요. 졸렸다는 거예요? 마시면 취하는 거 아니에요? 타이거 안 취해. 타이거 안 취해? 왜요? 왜지? 타이거는 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살아야겠네. 예, 한국에서 이거 한 번 먹으면 네, 이거 한 번 먹으면 안 취하고. 여기 그게 왔나 봐. 습도랑 온도랑 이런 게. 아니, 다 맞아. 그럼 여자 만나면 되겠다. 소개시켜줘요, 소개. 되게 쫀득닭인데? 엄청 찌긴데? 쫀득닭 쫀득쫀득하잖아. 안 씹혀. 소금이에요? 네, 소금이에요. 맛있다. 저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끝나요. 매워? 맛있어. 나만 안 씹혀, 이거? 어, 믿음으로 씹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나라에 길에 나는 풀 맛이 무슨 소리야? 길에 나는 풀을 먹어봤다는 소리야?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봐요. 호수 같나? 호수야, 이거 완전. 아, 처음 집은 게 저런 맛이 나요. 이거는 요거를 한 몇 개 먹으면 턱이 아파. 15점. 이거 좀 더 제끼면 닭 대가리가 보인다. 머리가 있다고? 저 선물 사왔어요. 선물 가져왔어요. 와이프 드리라고. 애기 있어요? 엄청 많은 거 아니야? 많아요? 10명. 3명? 아니야. 13명? 4명 있어요? 3명이라면서요. 모르네, 안 친하네. 모르네. 첫째는 14살. 둘째는 11살. 쌍둥이는... 쌍둥이에요? 네, 쌍둥이에요. 뭐? 4명이요. 쌍둥이는 그냥 그 뭐 6살. 아. 많이 벌어야죠. 만나도 일하잖아. 그럼 되게 그러겠다. 나이가 많은데. 나 선배네. 좋아, 좋아. 얼마 나왔어요? 잠깐만. 아니, 한국돈에 한 3분의 1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 만 원 안 넘었습니다. 맛있었다. 저 이제 홍 사장님 공장을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원단 구경하러 가요. 그래서 거기서 괜찮은 원단 있으면 바로 보고 픽해서 그걸로 옷도 만들고 하려고. 그 목적이랑 다른 거 뭐 퀄리티 그런 거 같은 거 보면서 같이 체크하고 그런 거 하려고 주된 목적으로 왔거든요. 잘 되겠죠? 성과가 있겠죠? 아, 그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다 추운가 봐. 다들 패딩 입고 있어. 이거 패딩 하면 힘드잖아, 이거. 와, 얘 진짜 비싼 거 입고 다닌다. 다운으로 했을까? 다운요. 다운이잖아, 덮어도. 웰런.
몸매는 웰런. 아니면 웰런. 그치. 웰런.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어머 이쁘다. 몇 살이에요? 두 살이야. 두 살이? 어머. 진짜 미치. 뭐 아름다시.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어, 숙소 도착. 문이 대문짝만은 열려있어. 어머, 이게 안 열려. 어, 뭐지? 어. 어, 벌레가 없나? 왜 문을 열어놨지? 오! 한 36시간 만에 누워보는 침대예요. 근데 얼른 내려가서 밥도 먹고, 그리고 좀 피곤한 것도 좀 풀고, 그렇게 하려고요. 오늘의 일정은 우선 끝이 났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보고 구경하고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못 찍은 것도 되게 많고 신기한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내일은 또 가지 못한데 더 한 바퀴 더 둘러볼 거거든요. 일하는 일 브이로그. 오늘은 여기서 끝. 잘 자요. 어 이거 이거. 나미뚜이. 어 이거. 이거요? 응. 그다음에 그 소 소고기잖아요. 밑에는 누룽지 있어. 아. 갈비, 땅 갈비, 땅 갈비. 네, 저희는 못해요. 수박 밥. 아까 하루에. 요게 쌀국수 그거 큰 면이래요. 아, 딱 봐도 못 먹겠는 게 있어. 아, 먹고 한번 내가 볼게. 맛있다. 아, 고추 올려가지고 먹어.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먹어봐. 느낌 왔는데, 이거? 아니면은, 이거 빼. 없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 이거. 무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약간 뭐 계란. 이거 계란이에요 이거? 아 이거 이거 계란. 아 계란. 계란하고 이거하고 두 개 섞어서.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이제 돼지고기 말리는 거. 그래. 그럼 너 한국 나 저 시험 chị video của chị ấy ta ấy đây cứ bảo ra rồi ra xem hôm nay về rồi ra xem anh này là thông việc rồi anh là thông việc không không em khách của em là em là đặt hàng của nhà em này cho anh mì suốt mà này biết chú nói tiếng Thảo không vậy ai cứ gửi hàng cút xuống ô c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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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êu ô bảo chị cái tóc chua nó ngon đấy vừa cho xem một chút tóc Good morning. 오늘 이튿날입니다.
좀 이따가 9시에 아래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지금은 8시 44분이에요. 여기가 한국 시간보다 2시간 느리니까 한국은 지금 11시가 거의 다 돼가죠. 어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돌 때 좀 늦어가지고 못 본 것도 많고 해서 그것도 다 보고 워싱 공장도 가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느낌의 그런 워싱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신짜오! 신짜오! 뭐야? 이게 뭐 시킨 거야? 오늘 여러분들을 많이 돌아보고 네, 저녁을 먹어 왔어요. 안 매운 거. 이게 이름이 뭐예요? 빗댓. 빗댓? 네. 멍멍이는 뭐지? 꼬둥이게. 모르겠어. 아침부터 이동하는 우리들. 아 제가 오늘 어? 이거 약간 두유 두유다. 같은데? 콩맛 나네. 응. 비가 오네. 못 아이 마 사는 본 아니 청소부 아줌마가 못 그러는 거야. 너무 멋있어요 저. 빨래하고 뭐하고 저 다 그렇게 해. 아 자기 집 앞에 정도 땅에 다 물이 그렇게 있어. 세탁하고 식수하고 막 이런 걸 할 때 저렇게 파갖고 물을 받아서. 중간중간 나를 지나고 지나서 시골 쪽으로 오면 되게 정돈이 좀 더 잘 되는 느낌이야. 관광지보다. 우와. 어떡해. 빠졌어. 안 돼. 드러내야 돼, 이거. 민야디. 지금 고립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워싱 공장 가는데 거기 사장님 나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을까 보고 계시는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차박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차 안에 빗소리가 좋네. 원래 그 처음 계획했던 일정이 오늘 하루일을 넘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캠핑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 지금 시간이 곧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여기에 완전 발이 묶인 것 같아요. 아마 나오고 어쩌고 해도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오늘도 남딘에서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안에 짐 놔두고 가도 돼요? 네네. 오, 제가 저기 있을게요. 응. 가요. 와. 돼요? 우와. 고마워. 세나 한대 고마워. 그죠? 안녕. 신짜오. 어, 되게 예쁘다. 린넨 같은데? 여기 되게 편하겠다, 아. 여러분. 뭐가 많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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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된대. 검은색. 되게 잘하는 거 같아. 어. 괜찮은 거 같아. 그러니까.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나도 이거 되게 보고. 되게 예쁘게 가졌어. 나도. 그치? 오, 되게 신기하다.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워싱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핸드로 그냥 좀 뭔가 까고 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이건 구제 샘플이네, 거의. 이건 구제 보라고.
되는 거지. 털이 일어나잖아. 네. 다시 얘네가 이게 털을 다 제거해줘. 아, CT 정도 그런 거 하는 거지. 아, 털을 없애주는 거를. 거. 응. 다들 하시죠. 거의 머리 지금 젤을 바르신 느낌. 네. 모자를 그 가위로 쓰면 보이잖아. 아, 그럼 거기서 위에서 만들고. 아니야. 그 모자 이거만 만들어서 여기서 워싱턴 다음에. 따로. 네. 와서 따로 워싱하고. 하고. 한 땀에 주면 돌려서 그냥 그때는 마무리해. 저 챙겨. 그래 고마워요. 그만요. 그만. 그만. 이거 내가 한번. 어, 감원. 땡큐. 빈티지한 느낌의 그런 옛 느낌을 살리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여기 오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구멍 났어. 머리 아프네. 어떻게요? 바퀴 구멍 났어? 이쪽에. 어. 여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가 주저앉아 있어. 주저앉았어? 아, 진짜? 이거 좀 안 돼? 다섯 개 있어요. 아, 진짜 왔다. 안녕하세요. 아, 고생하세요. 충분히 해야지요. 데려가요? 네, 데려가요? 아, 제가 베트남 선문에 사드리죠. 아, 아니, 굉장히 아저네요. 네. 너무 바빠. 네, 건강하세요. 잘 먹으세요. 네. 제가 이거 한국 과자 좀 꼭 갈게요. 네. 감사했어요. 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다시 공항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몇 분 있나 봐봐. 있어요, 약간. 너무 타이트하다. 어. 진짜 일주일 여기 있어야 되나 봐. 아, 지금 가면 비행기 탈 수 있죠? 3시간 걸릴 거야. 지금 참 비어와갖고. 그니까요. 저희 10시 반 비행기 아니에요? 아, 그럴 거야.